특별한 모세.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냈지만 힘들 때마다 불평했어요.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잘 위로했어요. 어느 날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투정 부렸고, 모세는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을 듣자 그 순간 화가 났어요. 이런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셨죠.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하셨어요. 이제 그 기간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었고,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곧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갈 수 없다니요. 모세는 지금까지 가나안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.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참 속상하고 슬펐어요. 가나안에 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으셨어요. 그러나 모세는 이제 더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.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을 잊지 않았어요.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.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죠.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.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. 그리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도 보여주셨어요. 거기는 우리가 함께 살 하늘나라예요.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압에서 죽었지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깨우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.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하셨어요.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져요.